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직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적합용지 250평, 호암택지까지 5분 거리 2차로에 접한 매매가 5억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이 토지가 오늘의 소개 토지이고요. 여기는 충주시 직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선에 접해 있고요. 토지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원래 지목은 과수원인데 사과 묘목을 베어내고 지금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토지의 정북쪽 끝지점에서 정남쪽 방향을 바라보는 중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은 대림산입니다. 토지의 동북쪽 방향에 2차선이 통과하는 것이고요. 도로에 접한 길이는 23m입니다. 토지의 북동쪽 끝지점에서 북서쪽 방향을 바라보는 중이고요. 토지의 길다란 쪽 길이는 36m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250평이고요. 용도지역 자연녹지로서 건폐율은 20%입니다. 저는 연수동을 출발하여 동부 우회도로를 통해 용산동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여지는 아파트 단지는 동일아이빌 아파트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산은 충주의 남산 금봉산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호암택지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세형 더 좋은 아파트 단지이고요. 요 삼거리를 지나면 호암동이 시작됩니다. 저 앞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호암 리버빌 아파트이고요. 그 뒤쪽에 호암 택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호암 직동 오거리이고 직진하면 호암 택지, 좌회전하면 오늘이 소개 토지가 있는 직동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1분만 더 가면 오늘이 소개 토지에 도착하는데요. 요 라인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하여 유통창구와 주기장, 그리고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는 10여분, 호암 택지로부터는 불과 5분 거리로서 도심 속 시골, 시골 속 도심의 두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휴식과 수면은 전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에서 취하고, 사회생활은 편리한 도심 속에서 즐기고가 가능하겠죠? 이제 도착했고요. 요 널찍한 2차선에 접한 오른쪽의 토지입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토지를 둘러보는 중인데요. 이 도로를 더 진행하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 차를 타고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을 넘으면 충주호가 있는데요. 산을 넘을 때 비포장이라 승용차는 좀 버겁고 사류는 가뿐합니다. 이 라인엔 계속해서 건물들이 신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즐길거리 라인이 형성될 듯 하고요. 이 오른쪽 건물이 뒤편에는 호암 예술인 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이 라인 2차선 쪽 농지의 매매 가격은 토지의 면적과 모양에 따라 평당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토지의 가격은 십수년째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사세요. 이 도로가 직진과 좌회전으로 각 2-3km 정도 더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앞까지만 갔다 오는 것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쭉 가면 충주호로 넘어갈 수 있는 비포장로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명사찰 창룡사와 석종사가 있습니다. 이제 백턴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저 앞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저기가 요즘 충주에서 가장 핫한 호암 택지입니다. 오늘이 소개 토지에서 호암 택지까지는 아까 지나쳐 왔던 호암 직동 오거리에서 신호 걸리면 5분, 안 걸리면 3분 거리이고요. 영상 후반에 호암 택지의 모습 보여드리겠지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왔네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쪽 안쪽으로 파란색 그물망 펜스 안쪽이 오늘이 소개 토지입니다. 도로에 접한 길이가 약 23m 정도 되고요. 안쪽으로 36m 정도 길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모양은 완전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면적은 250평입니다. 공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건폐율이 20%니까 바닥면적 50평의 건축물이 가능하겠죠. 용적률은 100%니까 층수 올리는 것 또한 넉넉할 테고요. 200평의 넓은 주차장을 갖춘 건축면적 50평의 3-4층 건물 신축이 딱일 것 같은데요. 1층 카페, 2층 사무실, 3층 원투룸, 4층 주인 세대의 구성이면 딱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앞에 보이는 산은 충주의 남산, 금봉산의 모습인데요.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쪽과 북쪽의 풍경입니다. 멘트 없이 준비한 호암택지의 핫한 모습 3분가량 보여지는데요.
이 영상을 끝으로 오늘의 물건에 관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충주 도심에서 승용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적합용지입니다. 충주시 직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과수원이고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직사각형 평지이고요. 면적은 250평입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추천용도는 카페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46만 2천원, 평당 매매가는 200만원, 공정매매가는 5억원입니다. 시골같은 시내, 시내같은 시골의 두 느낌이 동시에 드는 도심에 근접한 토지입니다. 가로폭 23m가 2차선에 접한 세로폭 36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생긴 토지입니다. 건폐율 20%로 넓은 주차장 갖춘 바닥면적 50평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아주 적합한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시,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